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밀리 여러분, 베일리콘입니다. 자, 오늘 오전에 급하게 입고가 된 PC고요. 고객분께서 전화로 문의를 주셨어요. 시스템 조립을 막 끝내놓고 윈도우 설치를 하는데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, 윈도우가 안 깔린다 하셔가지고요. 바로 입고하셨습니다.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고, 진짜로 윈도우가 안 깔리더라고요. 윈도우 11로 제가 설치 테스트 해봤고, 왜 설치가 안 되는지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, 일단 SSD부터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. 현재 M.2 SSD 장착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저기 밑에는 지금 연결 안 해놨다고 하고, SSD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하드툰으로 지금 검사해보고 있는데, 이 모델이 뭔지 모르겠어요. 프레데터라고 되어 있나요? 프레데터 GM7000 1TB고, 일단은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진 않네요. 읽기 테스트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설치가 안 되는 건 맞아요. 어떤 식으로 설치가 안 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윈도우 11 홈 설치 진행을 할게요. 기존에 실패했던 파티션 깨끗하게 다 지우고요. 이제 여기서 다음 눌러 진행을 합니다. 그럼 이제 파일 복사 중이라는 멘트가 뜨면서 이제 0%에서 쭉 진행을 할 거예요. 현재 지금 1%, 2%, 3%, 4% 쭉쭉 진행을 하고 있죠. 자, 지금 파일 복사 중 100% 지금 됐고요. 그 다음 넘어가서 파일 설치 준비 중에서 아마 튕길 거예요. 분명히. 자, 넘어갔습니다. 파일 설치 준비 중 7% 9% 진행되고 있습니다. 튕겼죠? 자, 윈도우 설치 중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다시 확인하고 설치하라고 멘트가 뜨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설치가 안 됩니다. 안 되는 게 맞고요. 자, 본체를 제가 한번 육안으로 쭉 훑어봤는데, 일단 첫 번째 의심되는 M.2, 어느 회사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M.2 의심되고요. 두 번째 의심되는 거, 메모리.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 G스케일 제품이고요. 이지스 메모리로 보여요. 아마 DDR5 5600MHz 제품일 거예요. 요즘에 컴퓨전에서 할인하고 있던데, 얘가 단품 상품입니다. 단품. 그러니까 메모리 두 개의 한 세트가 아니라 단일팩 한 개씩 판매되는 제품이에요. G스케일, 이지스, DDR5. 일단 메모리를 빼보도록 할게요. 이 컴퓨터는 일단 의심되는 게 M.2 또는 DDR5 이지스 메모리. 메모리부터 한번 바꿔봐야겠어요. 일단 메모리 바꾸기 전에 싱글로 한번 돌려볼게요. 제가 엊그저께 이 이지스 메모리 때문에 조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또 이 메모리를 또 바로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. 맞죠? 5600짜리 5600MHz G스케일의 이지스 5 단품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싱글로 하나만 꽂혀 있는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. 지금 윈도우 설치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, 단일 제품으로 메모리 싱글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설치해 보고 있고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.2를 첫 번째로 의심했는데, 이 제품은 메모리가 일단 이지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첫 번째로 의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싱글로 했을 때 설치 진행이 잘 될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.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 잘 됩니다. 거의 마무리까지 왔어요. 자, 이렇게 싱글로 장착을 했을 때 윈도우 설치 정상적으로 한 번에 잘 됩니다.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이지스 메모리 장착했을 때 잘 될 거예요. 제가 엊그저께 한 이틀밖에 안 돼요. 다른 PC에서 장착되어 있는 거, 안 되는 거, 요것 때문에 제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. 이건 이제 다른 고객분 건데,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메모리, 저희가 테스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킹스턴 퓨리 5200 메모리로 듀얼로 장착을 해서 윈도우 설치 한 번 더 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을 해볼게요. 듀얼로. 16기가 두 개 잘 인식되고요.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도 깨끗하게 다 지워줍니다. 깨끗하게 지워졌죠? 여기서 다시 윈도우 설치. 자, 이렇게 해서 다른 메모리 듀얼 모드로 두 개 장착을 해서 윈도우 11 설치 잘 진행했습니다. 한 번에 설치한 거고요. 중간에 뭐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나거나 해서 재설치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. 한 번에 쭉 끝까지 잘 설치가 됐다. 사실 M.2도 약간 의심을 하긴 했지만
M.2는 아니었고 G스케일 5600MHz, 이지스5 이 메모리 불량은 아니에요. 불량은 아니지만 메모리 특성을 탄다. 특히 이런 식으로 해서 단품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이제 엊그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장착돼 있던 분 메모리거든요. 아직 출고가 안 됐어요. SK 하이닉스로 바꾸신다 하셔가지고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고객분이 이것도 저한테 매입을 좀 해달라 하셨거든요. 제가 어느 정도 감가 생각해서 매입을 해드릴까 했는데 이게 때마침 또 그 다음날 이 제품이 들어오니까 AS로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고 이 제품이 입고가 되니까 이거 매입 못할 것 같아요.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. 이분은 월요일날 출고가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결론은 이렇게 단품으로 하나의 패키지에 하나 들어있는 상품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패키지에 듀얼로 두 개 세팅되어 있는 메모리를 구입 설치하시는 게 좋다. 다른 뭐 팀그룹이나 이런 메모리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G스킬 단품으로 판매되는 이지스 메모리 두 개 사서 꽂으면 특성을 탄다. 오류가 나거나 윈도우 설치가 안 되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AS 했을 때의 현재 증상이에요. 가급적 듀얼 메모리로 두 개 한 세트 된 메모리 이용하시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야 어떻게 그냥 때마침 이게 엊그저께 입고된 건데 또 똑같은 구성으로 오늘 입고된 시스템이 있네요. 뭐 100% 다 이상 있다 그러진 않겠지만 잘 되는 PC도 있을 거예요. 분명히 메인보드 중에서 얘 두 개 꽂아서 잘 진행되는 PC도 있겠지만 이 제품처럼 안 되는 제품들도 있다. 그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. 다른 제품 이용하든가 고객분한테 지금 안내 드릴 거고요. 이 해당 시스템은 어찌됐든 윈도우 설치가 안 되는 증상은 메모리다. 메모리 때문에 트러블 발생한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메모리는 가급적 안전빵으로 특성 좀 덜 타려면 듀얼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. 아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쉬네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